울란바토르에서 2시간 거리 떨어진 룬섬을 지나서 우르항, 우르항이라는 휴게소에 왔습니다. 이 휴게소에서 지금 미리 준비해온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예, 사무실에서 준비해온 커피 지금 보온병에 넣어서 따끈따끈하고 좋습니다. 맑은 공기 속에서 커피 한잔 하겠습니다. 한 달 만에 마셔보는 진짜 진짜 맑은 공기요. 정말 정말 맑아요, 공기가. 옛날부터 오존 가족이라고 하거든요. 양, 염소, 소, 말, 낙타. 유주를 해가지고 옛날부터 살아왔어요. 구베이 지역에는 낙타가 유명하고요. 네. 네. 이 한 가지로 올라오면 낙타 키우는 지역이 있지만 많지가 않아요. 일부 지역만 낙타가 있고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낙타 나요 없어요. 지금 양 새끼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원래? 네, 예. 유목민들이 그 시기를 조절해가지고 10월 달에 규매할 수 있도록 조절해서 네. 3월 15일 이때부터 새끼 나기 시작해요. 양하고 염소는 그렇게 조절해줘요. 네. 그렇지 않으면 네. 겨울에 새끼 낳게 하면 네. 새끼도 그렇고 애미도 그렇고 유목민도 그렇고 힘들어져요. 심리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일종의 가족 계획을 하는 거네요. 네네. 아. 지금 거의 마주오는 차가 없습니다. 이렇게 뻥 뚫린 도로를 보니까 그 울란바토르의 그 끔찍한 교통정체가 생각이 납니다. 진짜 울란바토르에서 뭐 100m 가는데 뭐 10분도 걸리고 그래요. 이게 막히면. 근데 지금 여기는 뭐 최소 100km 넘게 달리고 있습니다. 뒤에 바위산이 멋지네요. 여기 이름이 뭔가요? 비치탓이라고. 비치탓이에요? 옛날에 네. 캠핑장이었는데 이거 네. 새롭게 해가지고 네. 휴게소로 만들었네요. 먹을게 나왔습니다. 각자 다른 걸 시켰네요. 만두로 시키셨고 이쪽은 예, 밥을 시켰고 면이 있었구나. 네, 점심식사를 맛있게 먹고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이 1시 20분이네요 저희가 8시 40분쯤에 출발했으니까 지금 출발한 지가 지금 거의 4시간 40분 가량 됐습니다. 목적지까지는 한 450km라 그랬나요? 그 정도니까 5시간 혹은 8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지금 꽤 많이 왔어요. 이제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엄청 빨리 보고 있지 않나요? 앞으로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이 멀어 있습니다. 네, 저희 숙소에 방금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8시 40분 출발해서 지금 3시 도착했으니까 6시간 10분 정도 되네요. 중간에 뭐 쉬고 밥도 먹고 했는데 가까운 거리는 아닙니다. 지금 3시 약간 넘은 시간인데 3시 반까지 내려서 다시 이제 사업체를 방문하겠습니다. 현지에 환경 국장님하고 거기 직원이 나와서 우리를 사업체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샌베노 네. 덤베노, 덤베노. 자, 대샤탭츠. 인자 흐름주는 같죠. 지금 저기 사업지가 도시가 보입니다. 도시가 충분히 보이는 위치고요. 사업지 한 모서리에 폭탄을 갖다 놨네요. 지금 드론으로 광경을 찍고 있습니다. 흐름자를 허름가 가서 아주 확실한 바가 있는. 하나 들어오신 바가. 2020년 3월 12일 날. 네. 그 도지 관련 결정서가 네. 나왔습니다. 네, 네. 이게 이제 총 20헥타고요. 여기에 네. 20헥타는 우리 영유도 만들기 위해 이제 결정 나왔답니다. 그때 가락 쓰시는데? 특성. 예. 아예 이게 15헥타는 여기 현장실 앞으로 해가지고 영유 결정서가 나왔답니다. 아름다운 팀입니다. 처음 더 우주를 가서. 5헥타는 지역이 그 관련 녹지에서 영유장 하기로 총 20헥타. 총 20헥타. 다른 사람 보면 아까 여기 인근 누구 나가라는 뜻을 인근 나가라는 뜻을 가질 때 해자 비트 먹었죠. 인근 20헥타고요. 디게딘 5헥타 15헥타로 나눴잖아요. 높이 못 오던 기부 확산 곧 깔아놔야겠죠.
여기 보시 울주당으로 보면 아루아헬, 우울한가 아루아헬이야. 남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예. 이 위치에 오른쪽으로는 따르게 되는 강이 있어요. 그래서 예. 이렇게 강이 옆으로 있고. 지나가고요. 예.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지설물을 보면은 예. 여기 이제 도시 정화하는 저 빨간 게요. 네, 빨간 게. 예. 그 옆에 이제 우물을 파보니까 네. 50m에서 50m에서 네. 우물이 나왔다고. 없어도 250 얼추인 베이디. 여기 그 강수량이 1년에 230ml. 저거는 우리 사업지에 들어가나요? 저거는 뭐예요? 따라가시. 니노? 누구 알죠? 우쪽. 그냥 유목민. 겨우죠. 아, 우리 사업지 안에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요? 나는. 네. 그러면 여기를 양묘장으로 하시겠다고 정한 이유가 혹시 있나요? 일단 여기가 인프라가 제일 먼저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요. 인프라가 전기를 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홍수 그 예. 자연재해는 없습니다. 자연재해는 없고요. 홍수가 안 들어가고 예. 세 번째는 도시계획이 예. 앞으로는 이 남쪽으로 이렇게 발전하게 돼 있는데 예. 거기에 끝부분에 공원을 예. 심을 수 있게 예. 예. 이 근처에는 지금 유목민이 많이 살죠? 이 나라 이렇게 새집이 있고 많지 않습니다. 무사마차 간절히 부단장님 방금 양묘장 굳이 닭살을 마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여기 우랑가 지역에 많이 지나갔지만 처음에 이제 여기 행정실하고 마을하고 이제 첫 번째로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3차 사업의 일부 양미자 만들 도지를 보고 지금 가는 중인데요. 지역 사람들이 아주 적극적이면서 좋고 또 오늘 그 지정해 주는 위치도 되게 해가 비치고 바람도 불고 되게 좋게 느낌을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네. 일이 아마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일 좋은 거는 여기 환경국이나 지역 행정실에서 적극적으로 한다고 나름 준비를 했으니까 일단은 만족스럽습니다. 네네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방금 우리 관절 부단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곳 아이막이 2030년까지 총 2천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 양묘 능력이 1년에 약 16만 그루 수준입니다. 근데 뭐 단순 계산만 해봐도 1년에 200만 그루 이상을 심어야 되는데 현재로서 지금 턱없이 모자란 상황이어서 저희 양묘장이 절실한 상태입니다. 양묘장 부지는 도시에서 가깝고요. 도시가 보이는 곳이고 도시에서 약 4만 명 정도가 거주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노동력은 풍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주변에 전기줄이 강에서도 가깝습니다. 그리고 부근의 지하수를 확인한 바 약 수심 50m에서 물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20헥타의 면적이고 토지 소유권 문제는 지방 정부에서 확실하게 해결했다고 합니다. 주변에 유목민이 세 집이 있었는데 그 세 집과는 분쟁이 없도록 해주겠다는 설방경 국장의 확답도 받았습니다. 네. 좋은 하우스들이 있는데 나무가 없네요. 아 그러네요. 말 그대로 예, 집들은 잘 지어놨는데 정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무가 없습니다. 또 우승사항, 하우름사항